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117회차 서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장불공기도의 지장보살과 또 불공기도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집 477페이지 지장보살의 덕성과 또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구제 그리고 거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선 지장보살의 덕성이다. 지장보살의 지장의 지자는요, 토지의 지자, 땅을 이야기를 하죠. 토지에는 일곱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덕성을 땅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죠. 첫째는 능생의이다. 토지가 일체 생물을 생장시키는 것처럼 지장보살이는 일체 중생을 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설법으로 생장시키는 이유이고, 둘째는 능섭의라. 토지가 일체의 생물을 섭수해서 자연계 가운데 편안히 쉬게 하듯이 지장보살은 일체 묘법의 진리로서 대각성 가운데 편히 쉬게 하고, 셋째는 능재의라. 토지가 일체 광식물들을 능히 싣고 있는 것처럼 지장보살이 중생들의 고통을 일체 실어서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하여서 즐겁게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능장이라, 토지가 일체 만물을 생장하고 보호를 하듯이 지장보살은 묘한 진리의 선행을 통해서 모든 중생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능지의이다. 그래서 토지가 일체 만물을 지켜주듯이 지장보살이 능히 부처님의 진리로서 일체의 중생들을 지켜주는 까닭이고요. 보살님들 왜 지장보살님 가르침 배우라고 그래. 땅에서는 모든 만물이 생장되듯이 가정에서 땅의 역할을 하라는 게야. 남편도 지켜주고 자식도 지켜주고 부모 형제 친척도 지켜주고, 그래서 지장보살 가르침을 배우려는 거지. 무슨 지장보살한테 빌고 매달리라고 생긴 게 아니란 말이오. 다음 여섯 번째는 능의의니, 토지가 일체 만물의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처럼 지장보살이 능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일체 중생 의지처가 되는 까닭이고, 일곱 번째로 이제 견매부동의인데, 땅의 성품은 견고해서 실다워 이동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없어요. 지장보살의 마음이 바로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다. 그래서 감히 파괴를 하지 못한다. 뭐 땅에다 꽃을 뿌리든 오물을 버리든 땅이 움직임이 없잖아요. 우리 보살님들도 그런 지장보살과 같은 움직임이 없는 마음, 좋고 나쁨에 분별되고 시비하고 화내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지녀라 해서 견내부동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님께 뭐 업장소멸한다 해서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땅과 같은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라 하는 뜻에서 지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장보살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묘법을 체득해서 중생들의 잘못을 풀어주고 해탈을 얻게 하고 도병, 역병, 기근 이런 것들을 없애서 안락을 얻게 하는 지혜를 터득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청해 듣는 그런 불공기도를 올리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지장불공기도요, 지장청이에요. 지장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십선업의 천상중생, 또 십선업 수행을 하는 수라중생, 오계와 사람의 도리를 하는 인간중생, 또 어리석음의 축생중생, 탐내서 가는 악귀중생, 성냄의 지옥중생 등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임무를 부촉을 받으신 분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지장보살님을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청해 듣는 그런 불공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행사 때에 우리가 귀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 청첩을 보낸다거나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는 것처럼 지장보살님을 초빙을 해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지장보살과 그 권속들을 찬탄하는
이런 거부를 봉행하는데요. 가르침을 주시옵는 거룩하신 지장 보살님의 가르침이 따릅니다. 남방에서 육도윤회 중생들을 이끄시는 거룩하신 지장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지옥세기 모든 용생 구하시는 거룩하신 대원 분존지장 보살님이 가르침에 따릅니다. 오늘은 지장보살님의 덕성과 또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구제 그리고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을 찬탄하고 법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하는 거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장보살님의 덕성을 배워서 지장보살과 같은 실천행을 기원드리면서요. 서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 117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